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5G 특허 점유율 1위, LG 삼성전자 뒤이어 2021년 글로벌 특허 출원 1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웨이가 5G 특허에 대해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LG가 2위, 삼성전자가 3위, 지금 현 상황이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LG전자가 지금 특허 기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입장으로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웨이가 세계에서 최다 5G 특허 보유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5일 독일의 특허 정보 분석 업체인 아이피리틱스는 누가 5G 특허 경쟁을 주도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지금 화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5G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죠.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전 세계 5G 유효 특허 부분에서 15.93%로 지금 1위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화웨이 이어서 LG가 10.79%로 2위, 삼성전자 10.55%로 3위, 퀄컴이 10.44%로 4위, 노키아가 9.74%로 5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특허 데이터 외에도 과학 저널 등 출판물, 규제 변경 및 권고사항, 새로운 표준에 대한 기술적 기여도 등 5G 개발과 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기여도도 분석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화웨이가 20.64%의 기여도로 에릭슨의 17.52%, 노키아의 12.89% 등에 대해서 앞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5G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는 화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5 특허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5G 분야의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센스로 발생된 수익은 지난해 기준 약 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3조 7,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같은 산업군에서 5G 분야 표준 필수 특허 수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모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5G가 이제 대중화가 되고 아직은 태동 단계이지만 대중화가 되면 더 많은 분야에서 특허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IP리틱스에 따르면 5G는 향후 5년 내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의 절반이 사람이 아닌 차량, 기계, 미터, 센서, 의료기기 및 사람과 상호작용이 없는 온라인 커넥티드 기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분야에서의 기술 발달이 더욱더 유용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인으로 움직이는 기기들이 정말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화웨이가 2021년 글로벌 특허 출원 1위라는 사실이죠.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가 2021년 글로벌 테크 기업 중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죠. 13일 영국 비즈니스 신용카드 업체인 캐피탈 온탭이 신규 특허 출원 수를 집계해서 매긴 2021년 가장 혁신적인 테크 기업 순위를 보면 화웨이는 올해 9,739개의 신규 특허를 출원을 하면서 2년 연속 역 1위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이중 증강현실인 AR, 그리고 가상현실인 VR 분야에서 3,893건, 5G에서 4,723건의 출원을 각각 했다고 합니다. 1995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한 화웨이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집계하는 최다 특허 출원 기업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1위에 오르기도 했죠. 국내 테크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한해 9,499건의 특허를 출원해서 화웨이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4,680건, 삼성디스플레이는 3,524건, SK하이닉스는 1,012건으로 각각 5위, 8위, 25위에 이름을 올리며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중국 테크 기업들의 약진입니다. 중국의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5,797건으로 3위에 올랐고, 텐센스는 4,638건, 바이두는 3,586건으로 각각 6위와 7위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이 벌써 화웨이, BOE, 텐센스, 바이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위는 화웨이, 2위 삼성전자, 3위 지금 BOE 이렇게 되죠. 미국 테크 기업 중에서는 퀄컴이 4,815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습니다. 인텔은 3,173건, IBM은 3,038건, 애플은 2,925건으로 9위, 10위, 11위에 나란히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590건으로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화웨이의 그 세계 특허, 특히 5G에 대한 세계 특허 기술이 1위에 올랐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화웨이를 계속 두들겨 패느냐? 화웨이 두들겨 패는 이유는 세계적인 기술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6G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 5G에서는 이미 중국의 화웨이에 뒤졌지만, 이제 6G 분야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기업들을 더욱더 키우면서 세계적으로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중국세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배경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중국을 배제해야만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해야만이 그 백도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또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